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고 또 자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이 그럴만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사함받은 죄인이고 또 세상에서 자행자재하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무리였습니다. 욕망과 또 모든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 마음에 신을 삼고 배에 신을 삼았던 군대 귀신 집힌 자들이었고 헛된 길을 걷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자랑스러울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옷을 입혀주시고 초대한 분의 이름으로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교회로 부르신 이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면면과 됨됨이로 인하여서 그 교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재정하시고 이루시려는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또 합당하게 나아갈 때 교회는 힘을 얻고 빛을 발하고 또 그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또 빛을 발하고 영향을 나타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주의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세리의 눈물이 있고 과부의 엽전 두 냥이 둘 의피 있고 또 그리고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관심이 모여서 기도의 탑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처지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고 또 기도의 탑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체됨을 확인하고 사람됨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인생의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새벽을 밝히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우리가 기도자로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체험을 하고 제일 좋았던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개인의 아젠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부르심이 그렇게 신선하고 새롭고 좋았습니다. 가슴이 뛰고 벅차고 영광되었습니다. 인생 좀 살면서 모든 문제가 나에게 걸리고 그러면서 그 영광과 광채를 잃었어요. 그래, 결국 내가 사람 노릇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뭐 좀 하는 거, 세상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속물이 되면서 기쁨도 자랑도 영광도 즐거움도 행복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났을 때 그게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교회가 갈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영광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그 길에 우리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또 그리 가려 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는 영광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지난 삶의 이력과 은사와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 안에서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사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이루고 그건 교민회입니다. 교민회. 이런저런 직업과 다양성과 또 인생의 굴곡과 부침과 어려움과 또 스토리가 있는 것은 교민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스토리를 안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복음 전하는 이 팀은 데살로니카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자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떻게 핍박 가운데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함하는 유대인들과 또 그로 인해서 조성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 안에 주신 복음과 주의 말씀이 너무나 영광되어서 그들이 교회로 다시 모이고 일어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늘 박해 모드가 있었고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늘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와도 비슷하죠. 은혜와 평강. 이것은 주의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표식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에게 이 말이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상투적으로 내뱉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이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다시 되돌려받은 또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는 회복된 에덴이고 하나님 나라의 출입증이고 그리고 성도된 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교회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 은혜와 평강은 주의 교회 가운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를 그 세 가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리적인 명분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열매였습니다. 믿음은 곧 역사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은혜를 받는 그 피동적인 것들이 그런데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역사가 되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들이. 그리고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불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출로를 뚫으면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누가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아, 이 대목은 그냥 지나가는가 비요. 다들 심드렁하고 그리고 무심하게 피곤한 듯이 절듯이 지나가는데 누가 거기에 눈물을 쏟고 그 대목에서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면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다 무심코 지나쳤는데 세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댕기다가 조금 댕기면 나와서 그냥 뭐 모르는 말 대답하고 무릎 꿇고 있다가 세례수 몇 방울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면 증서 한 장 주는 게 세례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의 옷을 입는 모습이 생기는구나.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나도 믿음이 참 그렇지만 당신도 늘 그러네. 그러는 교회의 가십거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살아있는 이야기이구나.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처음 교회들에게 이런 표징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것처럼 난처한 일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유발하고 그 믿음은 역사를 이루고 또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그러기로 되어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피해서 은혜 받는 분위기에서 혼자 그래서 따로 놀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태풍 가운데서 혼자 잠자고 있는 거나 비슷해요. 재난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 나오죠. 막 난리 법석인데 계속 자고 있는 사람. 뭐 술에 취해 있든지. 그러다가 더미에 묻혀서 죽어도 소리 없이 사라질 거고요. 살아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될 겁니다.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베푸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붙드는 이들에게 마음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고요. 대가가 없는 것, 순도가 높은. 그래서 그것이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도 아낌없이 자원했고 주님 앞에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적선도 마음을 다해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고마운 마음을 전혀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넘침이 있어야 하고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남을 도울 때나 아니면은 구제를 할 때는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힘에 붙이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힘에 붙일 정도로 해야 보람이 있다. 그래서 선물을 안 하면 모르지만 저는 할 때는 이것이 약간 기대치를 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달라요. 저는 제 뭐 인간적인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만석군 집안이거나 뭐 대대로 씀씀이가 해프거나 아니면 기마이가 좋거나 또 외래어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적인 원리입니다. 복음 안에만 더욱 더가 있고요. 그리고 넘침이 있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질을 바꾸는 변형을 주는 거예요. 변화. 변화라는 것은요, 탄성의 한계, 관성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에는 더욱 더가 있습니다. 도를 넘고 관성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십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도를 넘는 어떤 선행을 하면요, 칭찬해 줍니다. 아이고 왜 그랬어? 어? 너도 할 거 없는데 그냥 너나 좀 잘하지. 도시락 밑에다가 계란하고 햄 깔아놨는데 너 혼자 먹지. 그래서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놨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이거 봐라. 그리고 다 뺏기고 지는 맨밥 먹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도에 넘게 하는 거 잘했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을만 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살면서 제가 싫어하는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깍쟁이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금괴가 뭐 있든지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그 안에서 망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고 복음 안에 살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수고를 넘치게 자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이 또 여행을 갈 만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얘기해요. 한마음교회 교인인 것 같던데 예배 시간에 들렀던데 그때마다 제가 옛날에 좀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인사는 하고 가던가요? 네. 감사헌금은 하고 가던가요? 목사님한테 식사하자고 한번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그냥 시계 보고 이렇게 주위가 산만하다가 축도 끝날 무렵에 괜히 이제 사람들하고 있으면 어색하니까 빨리 이렇게 고개 숙이고 뛰쳐나가고. 그런 사람 뭐래요? 깍쟁이, 깍쟁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양육반에 있을 때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남의 교회가 아니라 주의 교회이니까 가서 헌금도 넉넉하게 하고 어차피 놀러 갔잖아요. 돈 쓰러 갔잖아요. 그러면 감사헌금도 하고 나오면서 자만교회에서 암흑회인데요. 여행차, 출장차, 어떤 차 예배드리러 왔고 오늘 은혜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멸찬 표정으로 있다가 은혜 못 받은 표정으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다가 그냥 빨리 나가는 모습, 그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한국에서 출장차 왔는데 어떻게 왔는데 인사하고요. 그리고 특별 헌금도 하고 가신 분도 있고요. 제가 헌금을 좋아하는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분에 넘치게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세요. 뭐 거래처나 클라이언트나 아니면은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대접 잘하잖아요, 그죠? 그거야 뭐 경비로 나가니까. 500유로짜리 스테이크도 대접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500유로짜리 스테이크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알았지만
뭐 왜 없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500유로짜리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직원들이 몇 명이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들은 그거 안 먹기로 했대요. 대접하는 사람들만 500유로짜리 먹고 근데 그 직원이 뭐 때문에 500유로짜리를 시켰대요. 그래서 어우 저 눈치 없는 거죠. 경비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 주님의 사람들은 사업 파트너만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만 못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에 넘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평강에 우리가 받은 그 값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셈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은혜의 표는 소망이죠. 소망은 그들에게 인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소망의 인내. 박해와 환난과 그리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들의 비전과 또 추수해야 될 기도의 제목 앞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은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저께 뭘 기도했더라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는데 뭐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지가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린 사람한테 누가 응답을 하겠어요? 응답은 응답이 아니죠. 그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정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소원을 주셨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놓으면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하는 것마다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면 그들의 아젠다를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집단이.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건 역시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그 주님이 주신 은혜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하나님께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 열매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간증들이 생겨났다 그런 것입니다. 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여전히 있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간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은혜의 표가 되었습니다. 예. 성도의 삶에 간증이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간증이 없을 리가. 제가 기도 제목이라는 말에 약간 유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간증거리라는 말에 약간 또 유감이 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받으셔야 되는 우리의 삶의 보고서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간증거리, 뭐가 잘 된 일 혹은 뭔가 된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 아니에요. 자식이 와서 이렇게 얼굴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좋은데 자꾸 뭐 밖에 있던 얘기를 이렇게 하면 들어는 주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이게요 이렇게 됐는데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사랑스럽긴 하지만 약간 낯선 거죠. 얘가 이제 부모 앞에 와서 자랑하네. 예. 그냥 엄마 어땠어? 그리고 나는 그렇고 좀 속정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 꺼리를 얘기하는 거죠.
꺼리를. 그러면 그래 아이 잘 됐구나, 잘 됐어 그렇긴 하지만 낯설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 꺼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희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하여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표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들에게 영적 성장의 징후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자란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물론 믿음이 뭐 좋아진다, 성품이 변한다 이런 이제 갈망과 소망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것은 쳇바퀴 맴도는 것 같고 그다지 그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릴 때 뭐 은혜 받고 부흥회 때는 막 머리를 찧으면서 기도하던 분이 교회에서 총회나 이런 거를 할 때 막 핏대를 목에 힘줄과 핏대를 올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걸 봤고 목사님을 배척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이 뒷담화하고 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뭐 이게 별로 형편없고 원래가 다 그런 것이로구나. 은혜 받을 때는 조금 감정적으로 달았다가 인간적으로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사정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멀리하고 비난하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제가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부장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세례받고 늘 은혜 받고 안수 받을 때는 강단에 올라가면 목사님 양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엎드려서 기도받는 걸 영광으로 알았었는데 그 부장이었던 장로님이 나는 목사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돼. 다 듣도록 그런 얘기를 할 적에 혼란스러웠어요. 저분은 제가 자라면서 성경학교 때면 찬송을 배웠던 그래가지고 이 테너톤에 약간 비음이 들어간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그분에게 노래를 배울 때 항상 가슴이 뛰고 좋았거든요. 흰 고름 몽게몽게 비어 오르는 아주 하이터한 그런 목소리 좋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비난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착잡했어요. 뭔가 내가 몰라야 될 세상을 알아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거기서 거기 맴돌고 쳇바퀴처럼 도는 것. 애들은 몰라. 어른이 되면 알게 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에게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살면서 일생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 자손된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가 되고 거두절미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어떻게 하든지 일든지 어떻든지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리고 주의 일꾼들을 보살피고 세우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밥술이나 먹는다고 자세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에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러면 너와 또 네 자손을 복주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9%의 교인들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멘토가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루트와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자연인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은혜의 옷을 주님께서는 주시지만 그 옷의 효능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들고 나면 그 옷 다시 벗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마땅히 자라야 될 씨앗이 심겨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왜 몰랐을까? 저는 그게 원통하고 우스웠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 있어요. 초대교회에 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뭐 지식이 점점 많아진다, 뭐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하게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내면에서 점점 단순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되는 거죠. 그런 영적 성장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의 교회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미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 소망의 인내인데요. 바로 인내와 믿음,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들이 여러 교회에서 자랑이 되었습니다. 인내가 아닌. 왜냐하면 배가 나아가려면요 바람이 느껴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안 느껴지죠. 고속도로 나가면요 차를 탈 때는 비가 내리는지도 몰랐는데 고속도로를 나가니까 비가 차창을 사정없이 두들기거든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왔나? 아니죠. 내가 빨리 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살면 태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죽 쓰고 앉아있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도 간신히 드린 사람한테는 시험 환란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태클이 들어오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고 통쾌한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순방향으로.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역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가야 되죠.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고 출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과 기다리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 한아름 선물 보따리 안겨드리고, 또 우리 인생에 작지만 위대한 보고서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보여버렸네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하며 감사하노라. 지금까지 얘기가 하나도, 인사치레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 바른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이렇게 될 줄을 믿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 아무개와 박 아무개가 사이가 안 좋대. 거기에는 우리가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화해가 되고 기분이 좋게 해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일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 거를 무시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의 문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야 될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와 평강의 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믿음 생활이 죽을 수도 모든 것이 은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 아멘 하셨던 분들은 그러셨죠. 그런 거 아니죠. 5절 이하에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또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글을 다시 쓴 거예요? 이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권선징악인가? 권선징악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하려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나타내시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는 이미 그 가운데 보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치 않는 사람에게 감사의 열매를 동일하게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쭉정이에게 알곡의 루트를 같이 줘버리면요, 알곡이 망해버리죠.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을 해놔야죠. 한 여름 안철 수고를 다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추수를 했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섞였습니다.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는 거죠. 그래서 알곡에는 영광을, 쭉정이에게는 버려둠을, 그게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와 같은 정의가, 공의가 있어야 은혜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지만 그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실수로 한 것만 보험에서 지급합니까? 잘못한 것도 보험에서 지급하죠. 그래서 저는 야 보험회사처럼 세상에서 좋은 데는 없나 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 뽑아가더라고요. 좀 나누기는 하지만 다 뽑아갑니다. 독일 보험회사는 그래서 자동차 접촉이나 사고가 나면 제가 혼나기도 했어요. 당신 지금 보험 퍼센티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막 혼을 내고 있어. 당신들은 돈 받고 이거 대행해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혼을 내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우리들이 받는 은혜에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신 것이지 값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주님이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모든 불신앙에는, 태만에는, 그리고 우리들의 그릇된 선택에는 값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길을 걷지 못하다가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하고 그걸로 다 퉁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시겠지만 그 값은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은 누가 치러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배신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세상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인생이 나이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너무나 값싸지는 거예요. 너무나 값싸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값까지 다 치르신 거예요. 베드로의 결정적인 부인과 모욕의 값까지 주님께서는 다 치르신 거예요.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치러야 합니다. 뭐 하나 잘못할 게 생각나면요. 100번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값을 치를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것만으로 감지덕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 그래서 빚은 갚아야 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신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어미가 갚을 거야, 이 어미가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많아서 뭐를 그렇게 갚는다는 건지. 예.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받은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인하여 살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갚으신 것처럼 우리도 갚아, 주님을 위해서 갚고 끊임없이 갚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갚을 줄, 그게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고 자행자재하고 멋대로 살면서 나는 은혜 안에 산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예, 그러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냥 괜찮아, 괜찮아. 예. 다른 사람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리더로 삽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남의 짐을 져주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돌봐줄 사람 필요해요. 그런 사람 리더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을 살펴야 하고 또 빚을 갚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마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힘으로 공급받아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 또 빚을 갚아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값싼 은혜는 사양입니다. 고귀한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그래서 빚을 갚는. 그래서 우리끼리 잔치하고요. 우리끼리 조금 선심 쓰고 그걸 굉장히 은혜라고 생색내는 거 저는 낯섭니다. 여전히 낯설어요.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교회에서 뭐 조금 필요하면 그것을 또 세분하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쓰게 하고 우리가 해서 뭐를 했다고 하는 거 저는 좀 낯설어요.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이면은 금방 될 것 같은데 그것을 100명으로 나눠가지고 뭐 조금씩 잘게 쪼개서 저는 그거 좀 낯설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같은 분들이시면 한 서너 명이서 다 했을 거예요. 비싼 거 하지 않더라도 가서. 우리 왕권사님들은요, 새끼 집사님들 한 두 명 데리고 장에 나가면요, 한 150명 잔치할 거 그냥 한 달음에 다 장봐갖고 딱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반나절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거 안 돼요. 옛날에 왕권사님들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였어요. 그분들이 우리들의 교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들 한 서너 명 오시면요, 여름 수련회가 뚝딱 다 됐어요. 그분들은 수련회 따라오셔가지고 그 200명씩 밥 다 해주시고, 그리고 집회 때는 뒤에 들어와 있다가 그 다음에 설거지하면서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런 헌신과 야성이 깨져버려서 잘못하면 우리가 N분의 1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아 이건 제가 하죠. 제가 속으로 저거 통째로 다 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값싼 거, 비싼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대받는 장자의 신앙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플랫폼이고 장자이고 모교회이고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될 교회인 거죠. 그렇게 자임하는 교회로서, 그런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빚을 갚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종종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더 잘 보일 일 없다. 더 받을 영광도 없고 뭐 더 좋은 교회로 갈 지금 가능성도 그럴 나이도 아니에요. 은퇴라도 잘하려면 잘 보여야 된다. 뭐 물론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별로 배우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얘기할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우리가 쓰임받아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바로 그러한 기업이 되어서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고 열방에 소문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